신시가지 중심지 바칠라프 광장. 저녁 식사를 위해 체코 전통 식당을 찾았다. 낡고 오래된 악기지만 흥을 돋는데 이만한 음악은 없다. 이 식당은 주방의 모습을 대형 TV를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방으로 향하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체코 음식의 특징은 바로 이 소스. 돼지족으로 우려낸 육수다. je to tradiční české jídlo, které už vařily naše babičky. 전통의 맛을 내기 위해 채소에서 고기, 향신료까지 모두 체코산만 사용한다고 한다. 알맞게 익은 고기에 소스를 뿌리면 체코식 쇠고기 스테이크가 완성된다. 부드러운 밀가루에 우유를 넣고 만든 이 빵은 찜통에 한번 찌고 난 후 돼지종 육수로 만든 소스를 뿌려주면 완성되는 서민 음식이다. 입에서 살살 녹는 맛있는 음식과 체코의 전통 음악이 프라하의 밤을 즐겁게 한다.